T세포, 당신이 활성화가 돼서 나를 어떻게 죽여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사망신청서죠.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B7이라고 부릅니다. 이 B7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B7이 있어요. B7H1, B7H2 이래가지고 시시각각 이 그 상황에 따라서 암세포의 태도가 달라져. 그래서 이 B7이 아니고 소위 B7H1. H1 또는 H2가 되면, 이 B7이라는 물질들이 T세포를 어떻게 약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고 잘 살도록. 그거는 언제예요? 어떤 경우? 암 환자가 멘탈이 어떻게 됐을 때? 네. 멘탈이 붕괴가 됐을 때. 멘붕. 이 멘붕이란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가 멘붕 아니에요. 이제 그게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피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암투병 기간에는 이거는 정말로 필수적인 거예요. 멘붕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카나다의 김성욱 씨, 만성 B형 간염 때문에 결국은 간 경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카나다 병원에서 이제 이거는 간 이식밖에 어떤 도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뉴스타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밤새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듣고 또 듣고 희망까지,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하다가 이제 병원 진단, 검진 받을 때가 돼서 가보니까, 의사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네 간이 준비됐으니까 즉시 와라. 우리가 헬리콥터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뉴스타트냐, 간이식이냐. 지금 막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 No! 하고 나니까 더 좋아지면서 이제 거의 다 나간다. 라고 이제 의사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아들도 이게 뉴스타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간 이식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치의한테 아들이 물어본 거야. 이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주치의가 뭐라 그랬다? 그래, 너희 아빠 참 꼴통이야. 지금 이러면 죽는데. 그 말을 아들이 듣고 아빠한테 하니까 이 아빠가 뭐예요? 3일을 알아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충격.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알아놓고 있으면서 또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뉴스타트가 맞아.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드디어 뭐예요? 완전히 완치가 됐다. 참 놀라운 투쟁이죠. 그런데 이런 투쟁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B7이라는 사망 신청을 민원을 제출하면 그제서야 아 T세포가 어떻게 예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로 주입시켜주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암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 나는 네 편이라는 신호를 주느냐. 아니야 나는 너는 싫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암세포의 그 유전자 발현 상태가 다 달라진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면, 여러분 요즘 염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들이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에 쓸데없는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근육통도 알고 보면 바이러스 같은 거 없어. 그런데 근육과 근막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싸고 있는 막 사이에 뭐 근막염증 이런 게 옛날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던 그런 염증 종류들이 많고 그래서 염증 물질이 높냐 낮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는 배우지도 못한 그 인터루킨이라는 물질들이 있어요. 인터루킨도 뭐 인터루킨 1, 인터루킨 2, 인터루킨 뭐 3, 4 나가지고 뭐 13번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인터루킨 6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T세포에 있는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켜지면, 이건 뭘로 켜냐면, 스트레스로 켜. 누가 미워 죽겠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면, 전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인터루킨, 6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염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 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이런 게 요즘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이코 이뮤놀로지로 불러요. 옛날엔 꿈도 못 꾸던 말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무슨 말이 생겼냐면 immune conditioning이란 말도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자꾸 해가지고 염증이 자꾸 생기면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조건 반사를 일으켜가지고 조금만 짜증을 내도 어떻게 덜컥 염증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짜증, 증오심, 분노, 자 이것과 이제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생기라는 것은 이것과 싸우는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사랑 에너지야. 내가 사랑 내 마음 속에 사랑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래서, 많이, 물이 뜨거울수록 이거를 식히려면 얼음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식어 있는 물은 별로 뜨겁지 않는 물은 얼음 한두 개만 넣어도 어떻게? 식어버려. 얼음 안 넣어도 저절로 식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사랑을 배우는 거야. 사랑이라는 그
강력한 영적 에너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처럼, 외손주가 미국에 있어도 내가 우리 외할머니 사랑받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순간적으로, 요즘 그 양자 물리학적으로 순간 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영적 에너지니까 이 순간 이동을 해서 내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암 환자로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하자? 자, 웃고 넘어가자. 응? 웃고 넘어가자. 암에 걸렸는데 뭐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왔다. 여자들은 문자를 보내도 야릇하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주 참 남자들 못당해 그렇죠? 그래서 살짝 꼬집히면 또 크게 아파가지고, 야, 이거 또 나를 차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게 아주 좋지 않아. 준우 씨는 여자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 모양 같아, 그쵸? 젊은 나이에 암 걸려서 여자친구가 괴롭히면 이거 참, 문제예요. 자,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뜻을 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뭐요?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정신이란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정신이 들어가는 말이 아주 많아요. 이런 언어가 없어요. 저도 미국서 이제 40년을 살아가지고 이제 미국말에 상당히 이제 익숙한데, 우리 한국말처럼 정신이라는 단어, 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 제가 정신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의사로서는 정신 그러면 뭐 정신 그러면 그냥 의식이라고밖에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으면 의사로서 뭐라 그래요?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신은 의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신은 의식이 아니야. 뭐냐고 하면 의식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보고도 우리는 저 자식은 말이야 정신 나간 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의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신 없는 녀석. 그래놓고 또 나중에는 뭐야? 저 자식이 정신 없이 돌아다니던 요즘 보니까 뭐요? 정신이 좀 든 것 같네. 이야, 이거 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이란 게 어떻게 된 거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인데, 그렇죠? 한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와, 놀라운, 이게 영적 단어예요.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하고 닮았어요? 생명, 생기. 정신을 보니까 뭐예요? 신이야, 신.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말이야. 예. 네. 정신은 어떤 신인데, 그러면 어떤 신이에요? 정한 신이다. 이 정한 신이라고 하는 이 정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정. 아. 이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최정예 부대. 네.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는 뭐예요? 최고. 최정예 부대. 그때 쓰는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정신이란 말은 신들이,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 중에 뭐예요? 최고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을 차별하고 있는 거야.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신의 차별을. 저는 이 정신을 공부해보고, 제가 속 시원 답을 얻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정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봅시다. 자, 정한 신이다. 이 정하다는 말은 첫째, 정성들여서 정성스러운 신이다. 신이 인간을 돌본다면 어떻게 돌보는 신이다? 정성을 다하는 신이다. 암세포가 생기기만 해도 어떻게? 예, 이 신은 상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러면 안 돼.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상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콕콕콕 잡고 있는 동안에도 예, 신은 생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예, T세포를 보내서 꺼져 있는 T세포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정성스럽게 돌보는 신.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한다. 저는 이걸 깨닫고요. 이야, 앞으로 그냥 정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정신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옳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칠지 않다. 거칠지 않다. 않고 거칠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신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최고의 신은 절대로 거칠지 않아. 여러분이 아차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거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배워요.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즉, 정자를 또 어디 쓰냐면, 정미소. 정미소는 뭐 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찌어서 빠박고, 그래서 가루를 만들 때 가장 부드럽게 된 그 상태를 정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다. 더러운 구석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찢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그러니까 이놈의 정자는 좋은 뜻은 전부 뭐예요? 이 정자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여러분, 신 중에 뭐예요? 최고 신이 있다. 우리는 그 신을 믿겠다. 그런 글자가 정신이에요. 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님, 기독교가 뭐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요즘 교회를 댕긴다고 해도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배우는 신이 거칠고 그렇죠. 정성스럽지도 않고 무섭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보다 더 부드러운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도 그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부드러운 정성 들이는 신은 김정은이도 암세포를 죽여준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정리하면. 정신은 어떤 신이냐, 어떤 신이냐 하면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들이 많아, 많은데 보니까 정신님은 따로 있고 대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귀신, 나쁜 신들이야. 그래서 그런 나쁜 신들을 이렇게 정신이 아닌 나쁜 신들을 통틀어서 우리 조상님들은 뭐 귀신 또는 무슨 신? 잡신 또는 악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존경스럽지 않은 신들. 그런 신들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런 신들은 미신을 가르쳐. 그런 신들은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신을 믿지 말자. 믿으려면 뭐예요? 정신이라는 신이 있다. 그 정신이 누구겠어? 최고로 좋은 신, 가장 정결한 깨끗한 신, 가장 부드럽고. 그러면 그 신은 사랑의 신이요, 아니요? 사랑의 신이지.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신을 막 무서운 신으로 가르치고 막 이러면 그거는 정신 없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뭐 교회 가봐야 뭐 맨날 돈만 내라 그러고 뭐 그런 신은 난 싫다. 내가 믿는 신은 정신이다. 그럼 우리 할 말이 없게. 그래서 신은 영적 에너지. 그래서 신자는 그 뜻은 바로 뭐예요? 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산신령. 그러면 신자와 영자는 같은 뜻으로 영적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신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깨끗한 사랑의 신이다.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 사랑이다. 그런데 잡신은 이거는 악한 영이다. 길을 생기를 막는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가 꺼지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유전자 꺼졌을 때 느끼는 그 맛, 그 느낌, 죽을 맛을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 없이, 그러니까 결국 잡신들에게 휘둘려서 짜증나고 뭐가 밉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을 뭐 없이 살고 있다? 정신 없이 살고 있다. 뭔가 내가 긍정적인 어떤 참 그 사랑을 배우고 이런 시간이 없었다. 너무너무 바빴다. 그래서 또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거부했다, 회방했다, 성령을 소멸시켰다. 뭐 이제 이런 말.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제 이 말은 아주 착한 아빠가 참 가정밖에 모르고 그렇게 꼬박꼬박 월급을 타면 부인한테 갖다 주고 그러던 아빠가 어느 날 우연히 회식에 갔다가 꽃뱀을 만났어. 그래서 꽃뱀한테 그냥 뿅 가버린 거야. 꽃뱀들이 이제 꼬신 거야. 어떻게 꼬시면 돼요? 어머머, 그러면 돼요. 어머머. 어머머, 선생님, 너무나 멋있어요. 저는 선생님 같은 남자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 얌전한 남자가, 와, 나도, 나도 이거 꽤 멋있는 남자구나.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빼앗겨버려. 그 꽃뱀이 넣어주는 무엇을 받아들여 버린 거야? 거짓의 신, 잡신을.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 월급 탔는데 꽃뱀한테 갖다 줘버렸어. 정신 나간 놈이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뭐예요? 돌아오면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은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150년 이전에는 기독교라는 어떤 선교사가 이 땅,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 놓은 건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 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생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라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영향력은 온 우주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 속에 조용히 내 마음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거를 듣고 내가 아 나는 저런 거는 안 해. 그래.
내 생각에는 그거는 틀렸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영적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 이쯤, 뭐, 위치상으로 너무 이스라엘하고 멀다고, 뭐, 미국하고 멀다고 하나님이 못 오실 것도 뭐예요? 아니야. 결국, 우리 외할머니는, 한국에 계셔도 미국에 있는 손자의 마음에 그 사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신앙은 이런 거지. 꼭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종교로 변해버리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은 퀴어 축제를 한다. 하면 또 뭐요? 기독교인들은 나가서 뭐요?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뭐 이상구 박사 동성 연애를 뭐 옹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 그 자기들의 선택이야. 뭐 어떡하겠어. 그게 좋대는데. 그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결국 성경적 입장은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정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정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잡신의 영향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상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상구는 계속 뭐예요? 잡신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은 이렇게 잘하지. 말을 들어보면, 강의를 들어보면 이상구 박사만큼 정신 차린 놈이 없지.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속상하는 순간이 있고 마누라가 미운 순간이 있고 그래요. 저를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 즉 정신을 차린 기독교인, 즉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순간이 뭐예요? 아직도 나한테 그런 잡신의 영향, 잡신이 영향을 미치는 수가 뭐예요? 많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악령들의, 잡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뭐요? 않게 생각하고. 왜? 그게 마비가 돼버린 거. 왜? 워낙 그렇게 잡신의 영향이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참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은 그 잡신이 활동, 내 마음속에서 활동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느끼면서 내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대신, 나 대신 희생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는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뭐 이상구 박사가 뭐 기독교, 와 박사님은 목사님보다 낫다 뭐 이런 사고, 그런 것들은 다 우상적 사고 방식이야. 아시겠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뭐 거룩한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사람을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
오해 거세요. 그러니까 잡신들의 활동이 동성연애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놈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말이야, 지옥 가,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또 누가 바라는 바예요. 잡신이 바라는 바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동성연애 다들 쪽에서는 혐오를 한다, 차별을 한다, 이래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인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반대 집회는 할 필요 없다. 응? 그러면 또 뭐 와 누구 누구는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꼴불견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꼴불견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만은 안 돼줬으면 좋겠어. 그게 꼴불견이란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정말로 꼴불견이 많아요.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꼴불견 짓을 하는 거나 동성연애 하는 거나 다를 거 뭐요? 다를 거 없어. 이 세상은 지금 막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어. 영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AI도 나오죠. 이제 메타버스도 나오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올바르게 내 방향을 못 잡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 걸린 거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뭐요?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줄을 놓는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거,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죠, 많이. 참 존경스러운, 뭐예요? 우리 조상님들이요. 예. 정신없이 산 정신없는 식상으로. 먹는데도 정신님을, 하나님을 덜먹거려.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처먹는 걸 뭐라 그래요? 걸신 들렸다 그러잖아. 걸신이라는 잡신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먹는 게 막 처먹는다고. 그 여러분 중에 걸신 들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새 여러분 식자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돼?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정신을 놓아버리면 꼭꼭 안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꼭꼭 잘 씹어 먹는 것도 정신을 차리고 먹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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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경도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라. 정신 차리고 먹으라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몰랐지 뭐예요? 정신, 이렇게 정신이라는 단어를 곳곳에다가 적용하고 말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정신님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가장 좋은, 가장 부드러운, 정성스러운 신을 받아들여라. 는 말이에요. 그게 정신 차리라는 말.
그러고 나니까 우리 뉴스타트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네, 정신 차리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정신을 차리면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기본 여건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